자, 구강 레벨 3 볼게. 원오브가 나왔네. S부터 명사 찾아야겠지? 부정적 가치 중 하나야. 근데 무엇과 관련된? 자, 이 송골매와 관련된. 송골매의 개체수네. 우리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된? 이 송골매의 개체수랑 관련된 부정적 가치 중 하나는 is that 나왔네. 아, 가치가 바로 누가 무엇 한다는 것이구나. 이 안쪽이 중요하겠구나. 이게 이제 부정적 가치라는 거지. 그럼 얘가 뭔데? 그 송골매의 포식이 줄인데 무엇을 줄여? 이 송골매의 포식이 무엇을 줄여? 바로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의 개체를 줄인다 이거지. 송골매의 포식이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의 개체수를 줄인다. 이게 바로 부정적 가치 중 하나다 이거지. 이해 되지? 그래서 A is that 주어 동사, A의 내용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다음. 자, 우리는 자, 특정한 한 영역이지. 무엇의? 우리의 시각 체계의. 그런데 알려져 있네. 무엇으로 알려져 있어? 바로 요 시각적 단어 형태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자, 그럼 시각적 단어 형태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 영역을 우리가 재활용을 한대. 자, 근데 얘는 어떤 아이냐? 자,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얘는 뭐냐면은, 이걸 요걸로 봐도 되겠다. 자, 앞에 있는, 자, 바로 앞에 있는 이, 자, word form area. 얘가 바로 무엇 하는 애냐면은, 그리고 얘는 누가 무엇하게 해줘?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줘. 뭘 인식하게 해주냐면은, 자, 문자열을, string of letter, 문자열이지. 이 문자열을 인식하게 해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문자열을 무엇에 연결하게 해줘? 언어 영역에 연결하게 해줘. 그래서 지금, 자, enable to 다음에 첫 번째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뭐하게 해준 거야? 연결하게 해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word form area로 알려진 영역을 우린 재활용한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지? 다음, 1950년대 비평가들은 우리 separate from 뭐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별했어. 그들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구별했어. 그런데 자, 뭘 함으로써 구별을 했냐면은 거부함으로써 자연적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근데 어떤 자연적 즐거움이냐? 우리 afford하면 이거 제공하다지. 그러니까 제공받은 즐거움이겠네. 무엇에 의해서? 제품에 의해서. 아, 산물에 의해서. 무엇의 산물? 대중문화의 산물. 그렇다면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제공받은 이 자연적 즐거움을 거부를 함으로써. 근데 무엇을 통해서 거부했냐면은 판단. 근데 무엇에 기반한 판단이야? 고상한 현실주의 의식이 되겠네. 고상한 현실주의 의식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서 자연적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구분지었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다음 20번. 예를 들어서 인으로 시작했네. 이게 어디까지일까? 주절 앞에서 끊자. 대부분의 비평가들, 근데 어떤 비평가들이냐? 챔피언인, 옹호하는 비평가들이지. 근데 요 사람의 뭘 옹호하냐? 사회 비판과 자기 반성과 그리고 특히나 무엇을 거리두기 효과를 이세 가지를 옹호하네.
사회비판, 자기반성, 거리두기 효과. 이 세 가지, 이 영화의 세 가지를 옹호하는 그런 대부분의 비평가들 중에서도 이제부터 여기가 주절이지. 여전히 무엇이 존재한다? 거부가 존재한다. 근데 무엇에 대한 거부야? 바로 저속한 즐거움. 무엇으로 추정되는, 무엇으로 여겨지는, 연속극으로 여겨지는 저급한,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어떤 거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걸 옹호를 하면서도 요거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지. 이래지. 다음 위딘이 나왔네. 자, 지난 몇 년 내에 새로운 인터넷 기반의 회사들이 온라인에 등장했어. 근데 어떤 회사냐? 우리 help people find, complete, or find 이렇게 될 거야. 누가 무엇하는 걸 도와 그랬을 때, 사람들이 1. 찾고, 2. 완성하고, 3. 찾는 걸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이거든 일단. 이해되니? 자, 뭘 찾아? 인턴십을 찾아. 요걸 도와줘,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도와줘? 온라인 클래스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줘. 근데 어떤 온라인 클래스야? 맞춰진 거지. Tailored. 누구에게 맞춰졌어? 개별 고용주의 job applications, 어떤 취업 지원서. 여기에 맞춰진 거지. 개별 고용주의 취업 지원서에 맞춰진 온라인 클래스를 다 끝나게 해주고,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찾게 해줘. 근데 어떤 것이야?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져? 정규직이지. 결국 정규직으로 이어질 자원봉사 활동. 이것을 찾는 걸 도와준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요 세 가지를 지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들, 회사들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보면은 회사들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이게 주절이거든. 근데 이제 뒤에 수식이 다 요 멀리 있는 회사들을 수식하는 거지. 이래지. 자, 22번. 그렇지만 음악가들과 관객들은 1990년대 초반, 아, 1900년대 초반에 기대를 했어. 자, 기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네. 대부분의 콘서트 음악. 자, 그런데 그들이 공연하거나 혹은 들었던 관계 사진. 그들이 공연하거나 들었던 대부분의 콘서트 음악들이 어떠할 것이야? 최소한 한 세기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거야. 한 세기 정도 나이를 먹었을 것이야. 요렇다라고 기대를 여기까지 한 거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 닫아주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무엇을 무엇에 의해 판단을 했냐? 새로운 음악을 클래식의 기준으로 판단했어. 그런데 이미 레퍼토리 속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클래식의 기준이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준을 수식하는 거야. 기준. 레퍼토리 속에서 이미 소중히 여겨지는 클래식의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음악을 판단했다. 지금 문장이 이렇게 두 개인 거야. 1번 기대했고 얘네들이, 그리고 2번 얘네들은 판단했다. 이렇게 이해되지? 얘네들은 기대했고 얘네들은 판단했어. 이렇게 두 개.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